네, 안녕하세요. 열쇠입니다. 인스타그램 많이들 하시죠? 저도 모바일로 찍은 사진들을 인스타그램으로 종종 올리곤 하는데요. 이렇게 찍은 사진을 PC에서 다시금 다운로드 받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PC로 접속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웹버전의 인스타그램에서는 이미지를 업로드하거나 다시금 다운로드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좌절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별도의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이미지를 다운받거나 아예 화면을 스크린샷해서 해당 부분만 크롭을 하시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오늘은 제품 리뷰가 아닌 PC에서 인스타그램, 즉 웹버전의 인스타그램에서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볼까 합니다. 크롬 웹 브라우저에서 진행을 할 거고요. 요소 검사란 기능을 사용할 겁니다. 이는 익스플로러나 아니면 파이어폭스 같은 경우에도 요소 검사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다 참고를 해보시고요. 보시는 화면에 있어서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어느 정도 양해 바라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거는 제 인스타그램의 프로필이고요. 저는 제가 찍었던 사진 중에서 하나를 다운로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시도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해당 이미지를 복사 혹은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려고 시도를 하면 이런 식으로 웹페이지라고 뜹니다. 형식이 뭐 JPEG나 PNG가 아닌. 그래서 이미지로 저장을 바로 할 수는 없고요. 여기서 마우스 우클릭 그리고 아래에 보시면 요소 검사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요소 검사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정말 복잡한 소스들이 쭉 나열된 화면이 나타나는데요. 저희는 이런 소스 아무것도 신경 쓸 필요 없고요. 이 화면이 밑에 나타나신 분들도 있을 거고 저처럼 화면 우측에 나타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뭐 그것도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저희는 여기 보시면 네트워크 엘리멘트 옆에 네트워크라는 메뉴를 클릭을 하시고 빈 공간이 나오는데 제가 새로 고침을 한번 해볼게요. 페이지 새로 고침을 한번 하시면 이렇게 리스트가 쭉 나오는데요. 여기서 보셔야 될 게 확장자 JPEG, 뭐 PNG 이런 것들이 보이시죠? 이게 다 해당 웹페이지에 있는 이미지들을 갖고 오는 건데요. 제가 하나를 클릭하면 지금 보이시나요? 제가 다시금 다운로드 받고자 한 제 프로필의 이미지가 그대로 뜨죠. 여기 보시면 이미지 사이즈도 크기도 뜨고요. 그리고 URL이라는 게 뜨는데 저희는 이걸 클릭해서 새로운 페이지에 뜨는 제 이미지를 마우스 클릭 이미지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서 가지고 올 거예요. 제가 이거 한번 저장을 해볼게요. 지금 저장을 했습니다. 파인더에서 보기를 하면 지금 그림 폴더에 제 이미지가 저장된 거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보이시나요? 지금 이미지를 그대로 갖고 왔죠. 이 방법을 이용하면 제 프로필에 있는 이미지 외에도 지금 피드 그러니까 제 친구들이나 지인이나 혹은 다른 이의 이미지까지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테스트를 해볼까요? 요소 검사 화면 우측에 네트워크 새로 고침을 하면 지금 제 피드에 있는 이미지들이 다 들어오겠죠. 지금 JPG라는 이름으로 쭉 들어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쭉 보시면 네, 이런 식으로 이미지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사진도 보이시죠? 네. 똑같이 해볼까요? URL을 클릭을 하면 새로운 페이지가 열리고 이미지가 그대로 뜹니다. 그리고 마우스 우클릭을 하시고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면 종전에 봤던 방법대로 보이시나요? 이미지를 그대로 갖고 왔죠. 별도의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아니면은 해당 부분을 크롭할 필요 없이 이미지 원본을 그대로 가지고 오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 잘 활용해서 자신의 인스타그램 이미지 잘 보관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또 다른 팁이 있으면 제품 리뷰 외에도 다시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열쇠였고요. 감사합니다.